내가 상체에 힘을 빼고 올리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양치, 구름등자, 오른손 중지, 약지, 이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드라이버 백스윙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잡아드릴 거고요. 그와 동시에 제가 백스윙을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드라이버로 이제 백스윙을 시작한다 하면 여러 가지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명치입니다. 클럽 헤드를 올려주고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작 연습을 하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몸의 기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몸의 기억이 있고 이런 몸의 기억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의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백스윙에 대한 동작이 확실하게 몸에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클럽 페이스는 계속 공을 보면서 갈 거예요. 공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약간 클럽이 인사이드로 왔죠. 근데 손은 일자로 가는 것 같죠. 이 헤드랑 손이랑 좀 다른 거예요. 헤드를 일자로 빼면서 공을 보는 게 아니고 이 간격을, 손과 몸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클럽 페이스가 계속 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클럽 페이스가 계속 지면을 보면서 올라가면 오른손이 이렇게 힌지라는 동작이 생기면서 딱 만들어집니다. 양손이 오른 허벅지를 지날 때 올려주면서 손의 위치는 명치 앞에, 이 클럽 샤프트는 확실하게 오른쪽 어깨를 빗겨져 나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오른쪽 어깨를 빗겨져 나간 샤프트가 라인을 지키고 올라가면 내 왼팔과 내 어깨 라인이 같은 라인이 됩니다. 이때 오른손이 중요한데 오른손을 잘 보면, 제가 딱 왼팔을 떼면 오른손 엄지손가락 이 V자로 클럽을 받치고 있어요. 힘을 주지 않고 있죠?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등판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등판이. 등판으로 움직이면서 1번을 여기로 만들어보세요. 1번이 양손이 명치 앞에 왔을 때 샤프트가 확실하게 오른쪽 어깨를 빗겨져 나가고 있어야 된다. 1번, 1번 이렇게. 제가 뭔가 크게 가려고 하거나 뭔가 또 잡으려고 하지도 않죠. 1번, 2번 했을 때 왼팔을 딱 떼보면 여러분들 요 V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로 딱 받쳐지는지 느낌을 받아야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받치고 있거나 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저 멀리 있는 클럽 헤드가 내려올 수 있게. 그렇다고 이렇게 내리면 안 되겠지만 딱 받쳐주는 거예요. 1번, 2번 받쳐주는 느낌. 또 공을 쳐보는 거예요. 자, 천천히 1번, 2번 스윙. 클럽 헤드가 위에서 이렇게 딱 잡혀 있으면 오히려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클럽 끝이 안 흔들리고 오히려 받쳐진 느낌이 들면서 이 헤드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느껴져요. 하나, 둘, 스윙. 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되면 그때는 이제 역동적으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역동적으로 공을 치는데, 자, 제가 백스윙 할 때 하는 느낌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면, 어쩔 때는 살짝의 반동을 주면서 왼쪽에 압력을 실어주고 위로 올라가듯 공을 칩니다. 자, 두 번째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윙이에요. 명치가 탁 튕기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른손 중지 약지로 클럽 헤드를 탁 올리듯이 또 칩니다. 어떤 상황이니까 명치로 가고 어떤 상황이니까 손으로 가고 이건 아닙니다. 결과적인 거는 클럽 헤드를 내가 상체에 힘을 빼고 올리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명치 혹은 구름동자 혹은 오른손 중지 약지, 이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할 때도 내 몸속에 어떤 모션이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작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스타트에서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요. 다른 프로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디까지 뺀다, 어디서 올린다, 이거는 동작 연습할 때 몸에 좋은 기억을 심어줄 때 많이 연습해요. 거울을 보면서. 근데 공 앞에서는 백스윙 들 때 느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스윙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동작 연습한 거를 공 앞에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공 칠 때의 느낌, 동작 연습할 때의 확실한 기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나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명치로 스타트를 끊어주고 클럽 헤드를 올렸고요. 아까 두 번째는 압력을 왼쪽에 두고 반대로 올라갔죠. 그래서 구름 동작을 살짝 넣으면서 올라갔고요. 세 번째는 오른손 중지 약지로 클럽 헤드를 또 올려서 공을 쳤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초보 골퍼분들일수록 시작부터 이제 막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이만큼 더 빼서 올려볼까? 오늘은 좀 바로 올려볼까? 이게 이제 매 공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은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 큰 삼각형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양손이 오른쪽 허벅지까지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1번입니다. 1번. 그러면서 클럽 헤드가 딱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갈 때 손의 위치, 클럽 샤프트 위치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잘 치는 조건은 굉장히 많지만 이 스타트에서 벌써 뭔가 일이 꼬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준은 몸속에 딱 저장을 시켜놓고 공 앞에서 공 칠 때는 아, 저런 느낌으로도 칠 수 있구나,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앞쪽에서의 과정이 좋아지려면 뒤쪽에서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드라이버 백스윙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드렸고 또 그 기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느낌적으로 스타트를 끊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